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그곳 금강산. 그 산처럼 부르는 것만으로도 먹먹해지는 이름 하나쯤 다들 지니고 사는 것이겠지요.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 되어 사람을 부르는 곳 관동팔경. 관동팔경 어디 어딜까? 오래전 누군가는 이 관동팔경의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관동팔경에 대한 한 남자의 사랑과 관동별곡, 그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고성입니다. 조선시대 뛰어난 문인이었던 소은강 정철. 45 나이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관동팔경을 여행하며 남긴 소회를 기록한 관동별곡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사문학입니다. 관동팔경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에 위치한 8개의 명승지를 가리키는데 관동팔경의 시작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신선봉 아래에 있는 도원리 사람들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유공자 회의가 아니면 열심히 운동. 어디론가 갈 채비를 마친 사람들 손에 긴 쇠고챙이가 하나씩 들려 있는데요. 감이 그냥 붙어 있네. 꼬챙이는 뭐예요, 손님? 그거? 네. 공약 꼬챙이. 그거 왜 가져갔어? 공약 키우려고.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꼬챙이 하나씩 들고 봉령 캐러 가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바로 금강산 신선봉 자락입니다. 약초 한 방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약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복령꾸루잖아, 이게. 복령꾸루. 복령은 죽은 소나무의 송진을 먹고 자라는 버섯. 뿌리에서 이렇게 진이 딱 이제 소나무가 죽잖아. 죽은 그 뿌리에서 대수 몰래서 항문으로 뭉쳐요. 뭉쳐가지고 어디 갔든지 같이 자리 잡고 아주 안정되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단추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클수록 복령이 이제 많지. 죽은 소나무의 그루터기 주변을 돌며 금맥을 찾듯 숨어있는 복령을 찾습니다. 오호! 와. 허옇게 묻어나오네. 복령 가루의 흔적이 발견되자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확이 크진 않네. 맞은 느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렇게 돼도 한 10년 이상은 땅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송진 가루라고. 송진 가루가 뿌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 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어떤 맛이에요?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꼬꼬 씹어서 먹어보면 나중에 뒷맛이 고소하다고. 이게 같은 복령도 각도에 따라서 아무리 여기서 해도 내가 안 맞으면 다른 사람한테 맞는 수가 있다니까. 그게 쓰시는 깊이에 또 따라 틀려요. 자연이 주는 귀한 것을 얻는 데는 순한 믿음이 필요한 법이죠. 이런 나무 밑에 가서 다 있지. 맞았다.
노복이다. 욕심 없는 마음들 앞에 귀한 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아 잘생겼다. 네, 꽤 큰데?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기분 좋죠. 요 정도 되면 한 건 이상. 옛날에 이걸 주식이야. 나오니까 살아가는 과정의 주식이라고. 이걸 팔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놈 잘 생겼다 그. 보약이나 하나씩 먹고 가세. 어깨가 조금씩 저려올 무렵 산에서는 도움으로 얻는 게 있죠. 바로 산도라지입니다. 하루 종일 주셔야 돼요. 힘들어요? 팔 아프고. 하루 종일 하루 하고 나면 밥 숟가락 못 든다고. 수전증이 와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들들들들들. 노인네들 앞에서 국수저 들지 말라니까는. 그 저놈의 시키 술 많이 먹어서 저 알코올 중독인 줄 안다니까. 군사 분계선 지역이라 사람 발길이 제한된 금강산은 도원리 사람들에게는 귀한 선물을 내어줍니다. 금강산 제1봉 신선봉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너 여기서 태어나길 세상에 제일 잘했다, 야, 야. 아유, 그래서 얼마 좋냐? 그래서 개시에 나가라도 안 나가. 거나가라, 아유. 마을 사람들이 복령으로 조촐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복령은 주로 백출이라 불리는 한약재로 쓰이는데 이곳 사람들은 가끔 음식에 넣어 먹습니다. 꽉 차갖고 가지고 뭐 일하네 하고 오늘은 딱 땡겨. 어깨가 저려올 만큼 고된 작업의 결실이 이 음식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겠죠. 금강산이 주는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온 도원리 사람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아유, 국물 맛이 담백하면서 소나무 향이 딱 나면서 맛이 끝내줍니다. 금강산 지나 동해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청간정. 정철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금강산을 뒤로 하고 동해에 왔음을 알리는 거진항. 긴 세월 이곳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생선이 풍어를 이루고 있답니다. 거진항 사람들이 설레는 이유, 바로 이 도루묵이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경매하러 가라. 거진항은 강원도에서 도루묵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50에 40. 190. 대망어 190.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조금 지나면 산란 시기가 가까워지면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점점 벌어져요. 이렇게 살짝 만져도 터져서. 매년 11월과 12월에 나는 도루묵은 은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수확이 한창인 도루묵잡이. 배가 들어오면 아낙들 손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 도루묵이라는 이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죠. 아, 이근님 상에 올라갔는데 이근님이 이걸 먹고 맛있으니까 나 신하들이 먹을까 봐 이걸 맞짱 도루묵이라 그러라고 얘기해. 맛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 외에도 도루묵의 맛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집니다. 40년 경력의 신성권 선장에게 도루묵은 자식을 길러내게 해준 고마운 생선이죠. 바다에서는 부지런한 배가 또다시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제철 맞은 생선 앞에 마음이 급해지는 건 신성권 선장도 마찬가지. 도루묵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찍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서의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갑니다. 철대에 나오고 초두에는 저 깊은 데서 나고 이 끝물 되면은 저 가서 들어가요. 줄을 당기기 무섭게 딸려오는 도루묵. 거진항은 사실 도루묵보다 명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갑작실이 그렇게 안 나게 되더라고요. 뭐 이 물 좋은 관계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명태가 사라진 자리에 도루묵이 찾아와 주어 고마울 뿐입니다. 표정이 밝으세요. 기분 좋은 그 맛으로 뭐 이렇게 작업 함부로 해야지. 싱그리가면서 작업하면은 뭐 좋겠어요. 건강도 좀 해놓고. 바다가 내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누군가의 인생이 되는 거겠지요. 이른 새벽 출항했던 배가 항구로 돌아와 정리 작업까지 마치면 그제야 허기가 몰려옵니다. 선장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장 맛있다는 도루묵은 담백한 맛이 일품. 매일 보는 생선이 지겨울 법도 하건만 이들에게는 고마울 뿐입니다. 네. 비린내도 안 나고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도루묵. 도루묵 담백해서 질리지 않아요. 청정바다 고성에서 만난 도루묵. 이 생선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또 있죠. 도루묵 가시가 여기로 얼마나 찌르는 줄 알아 여기를요? 그래도 바짝 걸어 돌려야지 좀 안 아파요. 안 그러면 뭐 아파가지고.
걸어야지 내가 그래도 가만히 놀면 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바다에 나와서 하는 일이 그래도 이 노인도 동해 바다의 비경을 앞에 두고 바다가 내어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 얼굴보다 더 크잖아, 이봐라. 내 인생 생기자마자